아, 나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그거 생각난다. 뭐? 나 호스트 클럽 선수 제안 받았었거든. 아.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서 막. 아,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린다. 제주도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일단 바다랑 자연이 딱 근처에 있는 게 좋고. 그치. 응. 뭐 답답하고 이럴 때는 딱 바다 보면서 담배 한 대 피면 그냥. 그치. 근데 바다 보면서 담배 한 대를 아, 난 안 피지. 어? 오. 오. 어? 깜짝이야. 왜? 얘도 갑자기. 아, 걔 운동기구. 갖고 와봐. 스쿼트. 한 번에 쉽게 앉지 말고 최대한 어렵게. 그러니까 앉지 말고 이거는 거둘 뿐. 이게 커진다. 말벅선다. 나한테 오늘 온다고 가족한테 얘기하고 왔어? 아, 저 혼자 살아요. 아니, 이 좁은 제주도 땅에서 아, 좁진 않지. 하긴 서울보다 4배니까. 어, 엄청 넓지. 아, 그렇게도 살 수 있구나. 아, 제주도 살아도 제주도 내에서 자취를 할 수 있구나. 당연하지. 무슨 여기 뭐 다른 나라야, 뭐야.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를 무시했네. 아니, 심심하지 않냐? 너 20대 26이면 한참 그냥 뭐 해 떨어지면 친구들 만나고 그냥 소주 한잔하고 막 요즘 애들 다니는 준코 막 이런 데 갈라인데. 준코? 준코는 완전 틀딱이지. 준코가 왜 틀딱입니까? 요즘 준코 안 가지. 너도 틀딱이야. 왠지 알아? 왜? 요즘 애들은 준코를 몰라. 내 쓰레기가 자기 오빠 이거 치킨 어디 갔어? 나 한 개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아까 많이 먹지 말자고 말한 게 뭐야? 아, 나 요즘 운동 중이어가지고 닭가슴살. 왜 한 개밖에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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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누구세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없이 함부로. 남녀평등이니까 저도 한 번은 할게요. 만질게요. 예? 그럼 재미없잖아. 아, 그럼 안 돼. 예? 없을 때 해야지 기회를. 아니, 어, 그럼 제가 기회 드려서 제가 만지신 거예요, 제 몸? 아니에, 뭐 기회를 준 건 내 몸이고. 나 그렇게 쉬운 남자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던가. 누가 그렇게 귀여워해? 난 귀여운 게 아닌데. 난 귀엽게 태어난 꼰대. 현주는 제주도에서 먹는 요리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어, 오빠 뭐 오빠랑 먹는 거면 다 맛있지. 오빠랑 먹었던 거가 다 좋아. 약간 오. 과거형 회상형. 우리 현주는 참 남자를 모르네. 아니 남자는 어. 알지만 거짓말 해주길 바래. 어.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남자가 좋아해? 아니 근데 방은 따로 잤지. 여러분들 어. 근데 어. 예쁜 것도 계속 보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저 역캠들 나올 때 여러분들 진짜 나도 진짜 여우 새낀 게 뭔지 알아? 같은 각도도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이 질리잖아. 그러면 역캠을 더 이쁘게 해주려고 내가 어떤 수작을 쓰는지 알아? 이거 딱 보다가 현주 하나 둘 셋. 아, 어때요 여러분들? 데뷔 효과 확 나오죠? 아, 여러분들 여기 완전 목장 그 플레이스다. 어, 왜 침 흘려? 이거 오빠 벨트가 엑센트잖아 그래서 나 이런 거 웃기단 말이야. 네 현주야. 응.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응. 너가 왜 노잼인지 알아? 왜?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한테 웃어준 그 돼지 새끼들 때문이야.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생활 때부터 현주가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잘생김. 현주 찡 너무 재밌다는. 이자를 떨더니까 얘가 버릇이 나빠진 거 아니야. 인형이야? 아 진짜? 아 뒤에 인형이라고. 아니 나한테 인형이라는 줄 알았어. 아, 아니 난 아니라. 여러분 이건 주어를 빼먹었잖아요. 인형이다 이러면 당연히. 아니 이건 주어를 빼먹었잖아요 여러분. 먹고 바로 싸고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어 얘는 약간 막 되게 패피. 그러네. 왜 이 친구는 이것만 해줬지? 이 친구만? 뭔가 여기에 우두 뭐 그런 거 아닐까? 얘 둘다 너무 예쁜 거 같아. 뭐? 저 베이지. 갈 색깔 불러볼까? 어 불러봐줘 오빠. 나 교감이 되더라고 어제부터. 아 진짜? 나 깜짝 놀라서 원수가 어제 말들 있지? 네. 바이크 타기 전에 네네네. 나 갔잖아. 그거 막 모였더라고요. 어 나 근데 진짜로 그냥 내가 말해봤거든? 응. 내가 말하는데 다 하더라. 아 진짜? 진짜로 나 시청자도 다 소름 돋았잖아. 그래요? 내가 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오는 거야. 진짜로요? 어. 맞고 난 거기까지 우연인 줄 알았어. 네. 야 좀 옆으로 걸어봐봐. 옆으로 걸어. 뭔 어, 내가 진짜 가고 내가 마지막에 야 뛰어. 그러니까 개 뛰어가 버렸어. 한번 뛰어봐. 어 약간 그 뭐랄까 사이버트론의 맛이 나는데. 아 굉장히 맛이 약간 오토버스럽습니다. 저, 이거는 초콜릿 안 되냐? 초콜릿 하나만. 그냥 거지 적선하듯이.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로 오빠 다
부분 나도 너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되냐?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오빠 자유지. 아 내가 뭐 좋아 너를 좋아하든 말든 그건 내 자유야? 그렇지. 아니 사람을 좋아할 때 나 너 좋아해도 되냐 이렇게 허락 맡은 사람이 어딨어? 어, 우리는 허락 맞는데? 내가 너 좋아해도 되냐? 아니 그럼 내가 너한테 뽀뽀하고 싶으면 뽀뽀해도 돼? 아니 그거랑 그거랑은 또 다르지. 좋아하는 것과 입맞춤과 그거는 다른 거지. 아니 입맞춤은 너 서로 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뽀뽀 그거는 일리이지. 아 경찰서 간다고? 어, 현주야. 현주야 큰일했다 큰일했어. 그때 물어보는 게 국룰이지. 괜찮아? 괜찮아? 뭐 하는 거 오빠? 아니 현주 그래도 매너 있게. 아이 혹시라도 아이 아니 그런 상황을 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어 이 사람. 아 오빠 무게 빼야지. 몸무게를 아니 넘어질까봐 잡는 거잖아. 아니 오빠 자세 바보야. 누르지 말고. 아니 안 눌렀어요 가만히 있는. 아니 오빠 자세 하라니까. 어 제차 아 잠깐만 빨리 가자. 와이파이로 잡아서 고화질로 켜달라고요? 그럴까? 와이파이 실내 와이파이 잡아서 여러분들 모바일이지만 고화질로 킬까? 거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있잖아. 어? 아니야 여기 아니 연주야 여기 있잖아. 뭐해? 아 진짜 신혼부부가 진짜로 신혼여행 온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우리 둘이 약간 좀 그런 어울리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 의외로 비주얼적으로. 원래 망상은 오빠. 아니 사람들이 읽은 말한 걸 읽은 건데 왜 망상이라고 그래? 아니 망상 아니 그 뭐야 그거 오일 크림 그 마요 크림 그거 써봤냐? 네, 예 아주머니 그 청소는 오늘까지 해주시고. 벨트 같은 남자네. 이리 갔다 소리 갔다 혼나 공사빠. 사랑의 종류가 다르잖아. 그건 그치. 내가 만약에 너랑 결혼하면 너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있을 거야. 아. 내가 장모님 사랑하면 너 나한테 그럴 거야? 아 오빠는 금사빠야? 나 좋아했다가 이건 아니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 건데 너 거기에 또... 아, 나는 또 나처럼 또 이렇게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 나처럼? 와 그러니까 이게 좀 예쁜 애들이 살아온 이게 삶입니다. 아니 오빠! 아 뭐... 당연히 이런 육수 돼지 새끼는 나 좋아하겠지? 아니 오빠 그렇게 만들었잖아. 무슨 소리야. 아 네가 만든 상황이니까 내 잘못이다. 아니 아 언니 미치겠네. 아이씨 말빨을 부리 아이씨! 원샷 누브레기. 아 근데 아줌마 아 원샷 노브레기까지는 내가 이거 어떻게 왜? 원샷 노브레기 왜? 원샷 노브레끼는 요즘 애들이 오코노미야끼는 알지 노브레끼는 몰라요. 네. 현주야 근데 너 왜 자꾸 너 가슴 작다고 어필하는 거야? 있으면 좋지 없으면 어때? 현주야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가슴 쳐져있지 마. 아, 어깨 쳐져있지 마. 과연 그는 제작진이 몰래 그를 촬영하는 순간에도 평소에 첩보 요원의 역할을 해갈까요? 제작진 일부러 그와의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는 군부대를 전역한 뒤에도 UDT의 삶을 살아갈까요? 밀첩 취재 당신이 궁금한 그것 지금 시작합니다. 저기 앞에 장원석 씨가 보입니다. 평소와 우리와 다르지 않게 마트에서 장을 봐고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뭔가 이상한 모입을 응? 조심스럽게 제작자는 들키지 않게 접근합니다. 저 장원석 씨 아니세요? 찍지 말라요. 장원석 씨. 장원석 씨 아닌가요? 장원석 씨! 우리 제작진은 장원석 씨를 끝까지 쫓아보았습니다. 장원석 씨! 장원석 씨! 지난 국정원과 어떤 연관이 있었죠? 장원석 씨!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북한에 핵이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거 핵 아닙니까? 핵 연료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육개장이라고. 저희 또 우리 조선 동무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육개장 많이들 사랑해 주시라요. 육개장이군요. 사발면은 육개장. 육개장으로 입안. 한 개장 두 개장 아니고 육개장. 많이 사랑해 주시라요. 알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가던 길 가시죠. 우리 제작진은 장원석 씨를 그냥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작진의 추적은 끊일 수가 없었죠. 몰래 그를 뒤쫓아보았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장원석 씨. 두리번거리는 것을 봐 북측 접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린 이걸 막아야 되기에 제작진은 다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에이씨, 장원석 씨! 장원석 씨! 올 때! 예? 올 때! 내려놔.